아름답다 말하지 마라. 사랑이 아름답다 말하지 마라. 비바람 몰아치는 거칠은 세상, 빈손 쥐고 그대 찾아 맨발로 뛴다. 끝없는 도전 속에 승부를 걸고, 피고 지는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 너를 품고 달려가는 외로운 길에 그대의 긴 그림자 눈에 어린다. 끝없는 도전 속에 피고 지는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 아, 손잡이법, 손잡이법. 동생은 있지? 걔를 만나왔다면 완전히 까무라쳐. 어쩔 줄 몰라 해. 너무너무 좋은 거다. 아유, 동생보다 자기가 먼저 까무라치면서. 하긴 나도 서태지와 아이들 걔들 너무너무 귀엽더라. 나도. 아니 근데 제 어른들은 걔들 나면요 저 TV 끄는 분들 계시다고. 아, 감각이 다르니까요. 저게 우선배는 어때요? 걔네들 좋아해요? 아니 이거 왜 이러세요? 저 아직 저 젊고 정열적이라고요. 걔들 나오면 내가 아주 미쳐버리지. 난 알아요. 이 와중에 그래요. 누가 같아. 그만하세요. 커피 쏟아져요. 아, 그런가? 담당자가 휴가를 갔느니 어쩌니 하면 일이 늦어지기가 쉬워요. 저 조합에 사람 빨리 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세 분. 나하고 사장실에 좀 갑시다. 예. 아니, 사장실에요? 세 분 대리반요? 아, 저 사장님께서 저 대리들하고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모양입니다. 아니, 무슨 얘기를? 아니, 아니, 뭐 저 특별한 얘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회사 업무 전반에 관해서 이 젊은 대리들 의견이 좀 듣고 싶으신가 봐요. 젊은 대리들의 의견을요? 자, 갑시다. 아, 근데 부장님은 왜 가세요? 부장님은 대리도 아니면서 사장실에 왜 따라가세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솔 해가는 겁니다. 나한테 내린 지시라서. 아이고 참. 인솔? 아니 뭐 회사 내에서 뭐 길 잃어버릴까 봐 인솔하나? 내가 부장이 돼가지고 말이야. 식금이 틈만 있으면 사장한테 가서 알랑방구 끼려고. 예, 저 대리님들이 두 분 다 안 계셔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명칭 변경에 관한 건가 봐요. 명칭 변경? 네. 앞으로는 제품기획실이라고 하지 않고 상품기획실이라고 한대요. 저희 방 명칭을요. 제품기획실이나 상품기획실이나 그게 그거지 뭐. 아, 그걸 뭘 바꿔. 아, 아니에요. 저 자재과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요. 이 상품기획실이 제품기획실보다 업무 범위가 더 넓고요. 에, 그리고 또... 아, 됐어. 난 알아요. 응? 난 아니다. 자, 가자. 가세요. 됐어. 아, 예. 제품기획실난 알아요? 아, 그럼 저 과장님도 저 서태지를 좋아하시는구나. 예? 서태지? 그 어느 과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예? 아니 왜들 웃어? 네. 아니 저 정말 모르세요 서태지를? 아니 누군데? 아
아주 있잖아요. 난 알아요. 요, 요. 아, 이거 모르세요? 예? 난 알아요? 예. 자네는 알지 모르지만 난 몰라요. 아이, 과장님도 참. 난 알아요. 이게 노래 제목이에요. 예. 노래 제목? 네. 요즘은요. 서태지 모르면은 대화에 끼워지지도 않는데요. 나 이런 나중엔 별소리 다 듣겠네. 내 정말 노래하면은 눈물 젖은 도망강서부터 저 뭐야 저 창밖에 여자까지 내 쫙 뚫는 사람이야.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이네. 아이, 그러니 대화가 안 되죠. 창밖에 여자인 입이 할머니 돼갖고 늙어갖고 세상 떠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여자 쫓고 계시니. 아이, 그치. 그리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성공한 기업들 대부분은 불황 때 더 많은 광고를 하고 더 많은 기술 개발, 더 많은 시설 투자를 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책에서 읽은 거지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불황이라고 해서 몸을 사린 기업치고 크게 성공한 기업은 없다고 합니다. 이 불황을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어째 얘기들이 돈 쓸 얘기들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신경 쓰이겠어니? 신경이야 쓰이겠지만 어쩝니까? 투자를 해야 이윤이 생긴다는 게 기업이 공식인데 쓸 땐 써야지. 자,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진상 같은 큰 기업에서 자체 기술 개발팀이나 자체 기술 연구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건 일종의 넌센스라고 할 수 있겠죠. 에? 넌센스? 네,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 비양심적이죠. 아니, 조아영 대리. 남이 개발한 기술 적당히 눈치껏 모방하고 베껴먹고 결국 그러겠다는 거니까요. 저 조아영 대리가 저 표현을 좀 직설적으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그래요. 그게 어디 우리 회사만의 문제겠습니까? 가만 있자.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여기 이 백이 있고 젊은 대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하나 만들어보지. 모임요? 그래요. 명칭은 아무래도 좋아. 지금처럼 이런 의견들 많이 내고 또 그 해결 방법도 낼 수 있는 그런 모임 말이에요. 아주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저 세 분 한번 의논들 해보세요. 세부적으로. 아, 예. 그... 저기 말이죠. 저기 휴가 날 때 언제? 그럼 왜? 아, 저 같이 갔으면 해서. 아, 지난번에 조대리 부인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사이가 좀 이런 기분이 좀 안 좋았잖아. 아이, 그거 뭐 지나간 일인데 그래. 아이, 그래도 여자들은 이 꽁하거든. 그 우리끼리 같이 휴가라도 좀 갔다 오면은 또 서로 절친해질 수도 있고 말이야. 이거 봐, 자네하고 나하고는 앞으로도 한 20년 넘게 그냥 같이 붙어다녀야 될 이런 팔자야. 말로 할 길이라도 서로 그 좀 사이가 좁혀져야 어떻게 좀, 어? 그래, 맞는 얘기야. 난 8월 10일로 잡았는데. 하지마, 그럼 난 5일부터인데. 하면서 내가 그럼 조정을 한번 해볼게. 아니야. 그 조아영 대리가 5일부터일 거야. 그럼 내가 조정해볼게, 응? 어, 그래. 응. 아, 조아영 대리. 네. 그럼 내가 맥주 한잔 살 테니까 나하고 휴가 좀 바꿉시다. 휴가요? 네. 아, 내가 5일부터 갈 테니까 조아영 대리가 10일부터 가시면 안 될까요? 아, 그건 조아영 대리님 손해다. 손해? 뭐가요? 8월 초순 그러니까 5일쯤이면 피크거든요? 제일 인기 있는 날짜예요. 예, 그래요. 그 10일이면은 조금 수그러져서 휴가 기분이 별로 안 나실 텐데. 그런 소리 마. 아이, 5일쯤에 너무 붐벼서 이게 고생만 하고 바가지만 씁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휴 내가 더 손해지. 아니 근데 날짜는 왜 바꾸시려고요? 아, 예. 저
유대리하고 같이 가려고요. 유대리 주장은 뭐 휴가를 이용해서 우리 집사람끼리 화해를 시키자 뭐 그런 뜻인가 봐요. 아, 네. 아, 그런 일이라면 제가 바꿔드려야죠. 그렇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휴가는 누가 하고 가세요? 저요? 어머, 전 같이 갈 사람 없으면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갈 때 끼어가죠, 뭐. 어, 안 돼요, 그건. 안 돼? 네, 휴가 가서까지 직장 상사를 모셔야 한다는 건. 그래요, 그건 너무. 아, 또 얘기가 그렇게 되나? 이해가 갑니다. 네, 안 따라가지요. 저 좀 나갈게요. 아니, 그럼 저 조영 대리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끼리 뭉쳐서 휴가 가고 또 우리 쫄병들은 쫄병들끼리 휴가 가고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는 우리 조아영 대리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할 시간 있으면 인류 평화에 대해서나 걱정해 보시지 그래. 아, 어? 아 그 가만히 있는 사람을 긁어 아침부터. 아 저 난 저 위로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바쁘세요? 무슨 일입니까?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하시나 해서. 왜 그렇게 한가하세요? 아니에요. 저 바쁜 몸입니다. 저, 근데 저, 응? 아까 세 분 대리하고 사장실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나 해서요? 참, 아니 그게 그렇게 궁금하세요? 아니 뭐 궁금하다기보다도 그 저 젊은 세 사람의 대리가 그 무슨 의견들을 내놨는지 그게 좀 호기심이 나서. 그 사람들 거의 이 과장 없다고 말 막 컸디다. 나도 아주 듣기가 거북했어요. 예? 아니 말을 막 하다니요? 유대리가 그러더군요. 나이 먹은 사람이 데스크를 지키고 있으니까 참신한 젊은 사람들의 그 의견이 맥을 못 춘다고. 아니 유대리가 그런 소리를 다 해요? 그 사장님께서도 맞장구를 치셨어요. 그 역시 데스크는 젊고 참신해야 한다고. 뭐 사장은 나보다 젊은가? 정말 까불고 뜨시세요 정말. 뭐 좀 물어봐도 되죠? 네, 그러세요. 지금 제주도 예약이 됩니까? 꽉 찼다고 들었는데. 예약은 끝났지만요. 예약을 취소하는 분이 덜어 계시거든요.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어디 한번 봐주세요. 날짜가 맞는지. 몇 분이 가실 건데요? 혼자예요. 혼자 가시게요? 혼자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불편하실 거예요. 대부분 부부 동반이라서 혼자 가시기는 좀 어색하실 거예요. 네. 거기다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호텔방을 혼자 쓰시는 거니까. 저 비용보단 모두 부부 동반인데 여자가 하나 혼자 끼면 분위기 깨겠군요. 분위기 깰 거야 없지만 본인이 좀 그러실 거예요. 실례했습니다.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뭐야 뭐 이런 게 다 나와 이게. 하참. 아 이것도 아니잖아 이거. 에이씨 이게 뭐 어디가 이 고물딱지 같은 컴퓨터를 사다 놔가지고 이게. 원래 춤 못 추는 무당이 마당나무라고. 노래 못하는 가수가 마이크 탓하고. 아니 자네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배워가지고 나왔어? 일들은 해요. 아니 과장님은 아직 컴퓨터 못 만지세요? 아 나도 손이 있는데 왜 못 만집니까? 필도야 나도 저 기타를 만지긴 만지는데 그걸로 노래가 안 돼. 과장님도 그 만지시긴 만지시는데 그걸로 되는 일이 없으시오. 뭐야? 아하,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아요? 과장님, 제가 해드릴게요. 아, 그래. 그래 주시겠습니까? 아, 그래. 에휴. 아, 그 종이 있겠다, 볼펜 있겠다, 종이 써가지고 결제하면 될 텐데. 그 저런 건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에이. 저,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이제 컴퓨터를 배우십시오. 이제는요 사무실 모두가 이 자동화가 돼가기 때문에. 걱정 마십시오. 나 저런 거 몰라도 여태까지 잘 먹고 살았습니다. 유대리나 많이 하세요. 아이 참 과장님. 안천 지금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도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 참, 아이 과장님,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앞으로는 저런 사무 자동기기를 모르면 직장에서도 그냥 낙우가 되고 만다는. 아하 글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젊고 참신한 머리로 앞으로 이런 데스크에 앉을 사람들이나 그 컴퓨터하고 쓰지로 마세요. 뭐 누구는 뭐 날 때부터 늙었나? 아니 근데 아니 저 과장님한테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이제 자존심 상했나 봐요. 아 뭐 때문에? 서태지를 모른다기에는 구박을 좀 했더니. 뭐? 서태지? 예, 사작가 유대리입니다. 어, 저 대리. 어, 그래? 뭐 그러지 뭐. 그렇게 해. 아, 저 무슨 출장을 이렇게 빨리 다녀셨어요? 허벅지가 뛰었지. 점심시까지 들어와야 두대리님이 사시는 점심 먹을 거 아니야? 예? 아 휴가 날짜 바꿔드리면 맥주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맥주 대신 점심 사세요. 아 예. 아유 근데 이거 어쩌죠? 그 일로 그냥 방금 유대리하고 점심 약속을 했는데. 저 그러면 세 분이 같이 드시면 되겠네요. 아 예. 아 그게 좀 아무도 집사람 얘기도 나올 거고. 아니에요 농담이었어요. 먼저 나가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들 그래? 예? 아, 예, 저 지들끼리 저 점심 먹으면서 의논 좀 할 게 있어서요. 예. 휴가 계획 좀 짜려고요. 예. 예. 그럼 나가면 되지. 왜 내 눈 치는 거 그래? 아, 이제 조아영 대리님 혼자 놔두고 가기가 미안해서 그렇죠. 아이고, 언젠 날 그렇게 잘 챙겼다고 새삼스레 그래? 나가봐. 아, 네. 네. 그럼 저 아,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가만, 쟤들이 날 동정하는 눈치잖아. 아니 이거 신경 쓰이게 굴고 있네 정말. 나 참. 과장님. 아, 조아영 대리. 아니 어떻게 점심 드셨어요? 네. 왜 혼자 계세요? 아, 가끔 뭐 혼자서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진산에 철학자 한 분 계셨군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그런 조아영 대리는 왜 혼자예요? 뭐
아무도 저하고 놀아주질 않는군요. 예?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요, 구름도 인간이나 똑같아요. 저렇게 서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저기 저쪽에는 나처럼 혼자 떨어져 있는 한 조각 외로운 구름도 있고. 과장님, 외로우세요? 예? 아니에요. 아, 내가 왜 외로워요? 아니, 내가 외로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세요? 근데 전 가끔 고독을 느끼곤 해요. 예, 조아영 대리가요? 그래요? 사실은 나도 그래요. 가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주위에서 가끔 이장수 너는 입이 늙었다 하고 깨우쳐주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늙으셨다뇨.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위로하실 것 없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나는 컴퓨터도 만질 줄 모르죠. 그리고 그 간단한 복사기도 난 영 탐탁치 않아요. 뭐 그런 거 배워서 뭐 하냐고 내 큰 소리도 치고 그랬지만요. 나 사실 그거 배우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근데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런 거 갖고 외롭다 하시는 건 좀 엄살이 심하셨다. 안 그래요? 그리고 난 서태지도 모르잖아요. 네? 서태지요? 저 조아영 대리는 서태지 아시죠? 거봐, 나는 벌써 한물 갔어. 과장님, 뭐 이렇게 대단치도 않은 거 가지고 응? 괜히 위축되고 그러세요. 아, 좀 컴퓨터 갖고 뿅뿅뿅 전자락도 좀 하시고요. 서태지도 좀 아는 척 하시고 뭐 그러시면서 자신 있게 사세요. 글쎄, 뭐 저 대리가 참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은 사실 속으로는 나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어요. 네? 제가요? 아니 뭐 나 같은 낡은이가 데스크에 앉아있으면 일이 잘 안 된다면서요?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아니 뭐 사장 앞에서 간답시다. 전화 드세요. 과장님, 과장님은요 아직 외롭다, 어쩐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실 그런 연세는 아니세요. 정말이에요? 아니 뭐 그러면 조아영 대리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외롭습니까? 저요? 아니 뭐 저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요. 얘는 이 젊은 애가 말할 때 보면 그냥 앞뒤가 탁탁 막혔어. 야, 이 그런 거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탁 풀어나가야. 근본적이란 말은요? 이런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야, 너 선배 국어 공부 가르치냐? 그럼 어떤 때 쓰는 거야? 아니 저 유 대리님, 이 뭐라고 판결 좀 내려주세요. 아 글쎄요, 그게 좀 그게. 에이, 그 유 대리님한테는 물어나 마나야. 뜨뜨미지근 물에 물 타는 게 유 대리님 취미시니까. 아니 무슨 뜨뜨미지근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잖아. 아이고, 면도 날처럼 아주 날카로운 이성을 가지신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봐야지. 아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종이컵 문제로다가 논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종이컵? 네, 요샌 뭐든지 일회용 시대라서는 낭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포의 주장은? 제 주장은요, 그러니까 이런 종이컵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법으로 금지시키자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을 때도 우리는 차 마시고 살았어요. 이런 거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죽습니까? 이런 자원 낭비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쫙 해결을 해서 아주 사용을 못하게끔. 그런가 하면 장필도의 주장은? 매사에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요 이 세상은 망해요.
아, 일회용 종이컵 만드는 회사도 종업원 있고 딸린 처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생각하셔야죠. 때문에 제 얘기는요, 이 일회용 종이컵을 만들어서 쓰되 이 계속 버리지 말고 다시 모아서 재활용하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공장도 살고 자원도 아끼고. 세상에 이름만 갖고 되니? 그게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압니까? 앞으로 이 데스크에 앉을 젊고 참신한 유대리한테 물어보시죠. 아니, 근데 이게 웬 동문서답이야? 사장실에서 오출입니다. 아, 그래요? 뭐 나 같은 사람도 다 부를 때가 다 있나? 예? 네, 아닙니다. 가시죠. 아니 근데 그 우리 과장님 오늘 진짜 왜 저러시지? 아니 왜 가만히 있는 나한테 역정을 다 내셔? 한두 번도 아니고. 대리급 사원들 모임을 만들라고 하신 거 그건 너무 즉흥적인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최근에 와서 젊은 사람들의 의견,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그 모든 면에 너무 많이 작용한다는 소리도 있는 판에. 네,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의견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 말이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나이 먹고 늙을수록 생각, 즉 사고는 젊게 하자고 말이야. 젊은 사고에서 반드시 좋은 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진취적인 거는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 과장님, 서태지도 좀 아는 척 하시고요. 자신 있게 사세요. 난 알아요. 요, 요. 어때요, 내 말? 네, 아, 네. 참, 저는 사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참 이장수 비록 참 나이는 좀 먹었습니다만은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고를 젊고 참신하게 갖겠다는 신조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사장님, 서태지를 하시는지요? 예? 난 알아요! 이 그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아, 참. 근데 왜... 시과장가 무슨 소리... 아, 그 부장님은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그 젊은 사람들하고 발을 말... 아, 참. 그 괜히 부담스럽네. 응? 아 일단 그 대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만들면 나중에 뭔가 결과가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그냥 이제 평소에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그 이런 것만 그 체계적으로 건의를 해도 그게 어딘데. 그럼요. 어차피 그런 건의를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경영진 손에 달린 거니까요. 그렇죠. 아 그럼 그 참가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지? 이 본사에 근무하는 대리들만? 아이고 여기들이 있었군. 아십시오. 아니야. 나 저 친구가 있어서. 근데 이 과장은 안 왔어요? 아 예. 뭐 아, 과장님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았어요. 아 하루 종일 그냥 유대리만 들들 볶았다는데. 아 유대리를요? 아 아닙니다. 사장님 이거 피해도 좀. 아니. 그냥 가만. 아 그러니까 아이고 얘 내가 농담을 너무 심하게 했나? 응? 어? 그 사장실에서 대리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냐고 자꾸 캐묻길래 유대리가 사장님한테 과장 자리에는 참신한 사람이 앉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더라고 그랬지? 응? 예? 아이 부장님 내가 저 이 과장 약 좀 올리려고 그런 건데 이 사람 그걸 그것도 진짜로 믿고서 삐졌구만. 아, 사람 참 순진하긴. 앉아 얘기들 해. 예. 참 하여튼 어쩐지 좀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응? 예? 아 뭐라고 하셨는데? 젊은 대리들이 과장님을 우습게 봐서 외로우시다고. 아니 외로우시대요? 내가. 아 당신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일찍 들어오셨어? 아유 귀찮아서 도망 왔어. 아 그 부하 직원들이 말이야. 아까 저 휴가를 가는데
이 나를 꼭 몸 모시고 가야 되겠더라. 아 그래가지고 그냥 쫄쫄 따라다니는데 말이야. 아이고 참. 아, 당신으려? 아이고 뭐 내가 없으면 재미가 없더라 뭐. 당신이 그래도 인기가 있는 모양이군요. 그래 뭐 인기라기보다도 내가 그저 젊은 사람들 그 사고방식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해주니까 그러는 거지 뭘. 마누라를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 그래요? 아니 내가 당신 이해 못해준 게 뭐 있어? 어? 아니, 아 저 자식하고 같이 휴가 가겠다고 그 부탁하는 그 부하 직원들을 다 물리치고 도망쳐 나온 남편 이런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 아유 눈물 겹도록 고맙습니다. 어서 씻으세요. 수박이 덜 차죠? 응. 냉장고 넣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근데 얘는 뭐해? 주둥이가 대빠를 나와가지고 지방에 처박혀있겠죠 뭐. 아니 왜? 아 놀러 간다고 돈 달래는 거 그냥 대다 신통찮게 했더니 원. 아니 학생이 공부나 하지 놀러는 무슨. 경수야, 경수야, 얘 나와 수박 먹자. 어서 나와. 그래 이리 와 앉아봐. 응? 저 수박 별로예요. 너 어디 놀러 가게? 네. 그래 그럼 말이야 아버지하고 시간 맞춰서 같이 가자. 응? 아버지도 곧 휴가야. 아버지하고 무슨 재미로 가요? 응? 아니 무슨 재미로 가다니. 아니 이 녀석아, 아니 대바람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버지는 너하고 같이 휴가 가시고 싶어서 회사 부하 직원들이 같이 가자고 하는 것도 뿌리치셨다는데. 엄마하고 응? 두 분이 가세요. 넌 안 가고? 아버지도 참 이 나이에 아버지 엄마 따라서 놀러 가는 데가 어딨어요. 촌스럽게. 촌스러워? 엄마 6만원 꼭 줘야 해. 아저 그러려니 하세요. 제 지금 저 친구들하고 캠핑 가고 싶어서 정신 없는 애예요. 지금 몇 시야? 바람이나 쐬고 옵시다. 비 안 올까요? 비 좀 맞지 뭘. 당신하고 나하고는 성도 다르고 피를 나눈 남매지간도 아니고. 남매요? 이놈. 아유 나 참.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하고 나하고는 남남이야. 아유 시커 살고 나서 하는 소리 좀 봐. 근데 참 이상하지? 왜 남남끼리 이렇게 제일 오래 붙어있지? 그래서 지겨우세요? 남남끼리니까 남남으로 헤어져 볼까요? 자 이리 와봐. 아유 이가. 아 여자가 팔짱도 좀 끼고 그래봐. 이 참나무 막대기처럼 뻣뻣해가지고. 아유 동네에서 누가 보면 어쩌 이런 거. 아 보라지. 아 내가 뭐 남의 마누라 팔짱 끼었나? 아유 이가 정말. 아유 왜 이래요? 우리 경수 2살 땐가? 그는 목말 태워서 설악산 올라가던 생각이 나는구만. 돈은 없었지만 사는 게 참 즐거웠어요. 요새는 안 즐거우세요? 놀러 한번 갈래도 당신 말고는 이거 뭐 같이 가주는 놈이 있어야지. 애들은 크면 다 그렇대요. 아, 우리하고 노는 게 재밌겠어? 그래서 결국 당신하고 단 둘 뿐이라는 거 아니야. 오늘은 값이 제가 좀 올라가는군요. 직장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 청춘은 거기다 다 바쳤지만 죽을 때까지 나하고 같이 있어주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직장도 나를 버리겠지. 물렸어요? 모기는 암놈이 문다는데 이거 남편 모기가 호래비 됐겠구만. 아이고
여보, 당신 노래 사래. 나 호래비 만들지 말고. 아유, 이 인은 꼭 80 먹은 노인네 소리만 골라서 하더라. 여기 민박집 전화번호 나 있잖아요. 예약하세요. 아이, 그 좁다요 좀. 아이, 몇 군데 걸어보세요. 얘기 크게 해도 돼. 나 때문에 조심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 난 이미 휴가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람이니까. 아, 이제 고정관념이라뇨?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 휴가는 가야 한다. 그것도 가급적 멀리 떠나야 한다. 뭐 이렇게 의례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못 떠나면은 속상하고 외롭고 또 누구하고 같이 가나 고민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뭐하러 해? 그럼 조아영 대리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 생각조차 안 하기로 했어. 네? 수박을 탁 깨놓고 엎드려 책을 보고 음악을 듣고 잠이 오면 자고, 또 가끔가다 에로틱한 잡지책도 좀 보면서 뭐 그렇게 되는 대로 지내는 거지. 이야, 꼭 해탈한 사람 같네요. 아니, 근데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저도 사실은 약간 외로웠는데요. 저보다 외로움을 더 타는 분이 계셔갖고요. 그분보단 그래도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일로 외로워하고 뭐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아니, 그분이 누군데? 글쎄요? 아, 이거 봐. 당신 그저 경수 그 몸보신 좀 시켜. 그 아무리 힘쓸 나이라고 하지만 말이야, 그 무거운 배낭 미고서 3m 오르내리면 멈축나요. 그저 그리고 저 용돈 달래면 좀 주고 말이야. 어? 야, 또 잔소리한다. 아까까지 그 좀 몇 분 안 되는데 말이지. 그 좀 주지 그래. 알았어. 저 내 시키는 대로 해. 그 저 끊어요 전화. 올라갑시다. 아, 네. 네. 저 한 30분 후에 올라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풀이 죽으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과장님 좀 잘 좀 모셔요. 응? 점심 한 끼 먹어도 가급적이 과장님 모시고 가고, 뻔한 일이라도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응? 아, 아이 요즘 젊은 사람들 집에서 부모도 안 챙기는데 아, 직장에서 직장 상사 챙기겠어요? 안 그래요, 연주 씨? 챙긴다는 말은 짐 챙길 때 쓰는 말인데. 아니, 근데 오늘 이 두 쫄병들께서는 아주 날 국어 공부 시키려고 아주 그냥 잡담들을 했나 그냥. 후배님 말씀 잘 들어. 애껴 써. 펑펑 쓰지 말고. 애기게 입 깎고 펑펑 쓸 게 어딨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너 그리고 너, 응? 어젯밤 아버지한테 무슨 말투가 그러니? 제가 뭘요? 너 옛날엔 엄마 아빠 같이 놀러 많이 다녔잖아. 근데 좀 컸다 그렇게 말을 드는 거야? 엄마도 참 옛날 얘기해서 뭐해요. 옛날엔 엄마 손잡고 여탕에서 먹을 때였는데. 제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제일 보기 좋은 거는 나이 지긋한 부부가 손잡고 여행 다니는 풍경. 그거 보기 제일 좋아. 네, 그렇습니다. 이 모르는 남자 여자가 그냥 와르르 단체로 관광 다니면서 춤추고 떠드는 거, 이거 참 추하죠. 그럼. 더 추한 꼴도 봤어요. 나 지난번에 그 동남아 출장 갔었을 때 공항에서 내 친구를 만났는데, 아, 새파랗게 젊은 여자하고 그 팔짱을 끼고 있더라. 아, 그 친구 그 되게 놀라더구만. 아니, 그 젊은 여자라니요? 네? 저기 그것도 모르세요? 어? 연계! 어? 예, 들어오시오. 예, 어서 들어와요. 자, 앉읍시다. 그래. 이리 앉아.
번쯤 좋은 거 생각해 봤어요. 아, 예. 아직 이거는 저기 지사까지 확대하기는 좀 시기상조라고 여겨져가지고요. 시범 삼아서 본사에서 근무하는 이 대리들 근무만 먼저 모이기로 했습니다. 명칭은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고요. 한 가지, 아무래도 이런 일은 구심점이 있어야 하기에 저희들을 이끌어주실 윗분을 한번 모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장숙 과장님을 모시고 싶습니다만. 예? 아, 뭐 특히 이 과장을 지목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 예,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저희들 그 젊은 세대를 그 가장 가까이서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서요. 그래. 하긴 이 과장은 10대들이나 하는 서태진과 뭔가 하는 가수도 알고 있을 정도니 아 30대 대리들하고야 잘 통하겠죠.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저야 뭐 정말 곰팡이 냄새가 풀풀 나는 그렇지. 아니 이 과장이 곰팡이면은 나는 뭐예요? 예? 아니 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저 그게 아니라 그래 이 세 사람이 이 과장을 찍었으니까 잘해봐요. 아, 예. 네. 아, 부장님, 잠깐.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그 아무것도 모르고서 뭐 이장수는 무게가 없는지 채통이 없는 짓을 잘하느니 하고 떠들어대는데 뭐 사실 제가 그 의도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아, 그럼요. 아, 그 젊은 사람들하고 호흡을 갖춰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네. 그게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아, 그래서 뭐. 아, 사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저희가 친근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아, 유대리가 말 잘하는 거만. 아, 잘하는 거만. 그래. 아, 왜요? 점심 사세요? 뭐야? 과장님이 사주시는 점심을 과장님과 함께 오붓하게 먹고 싶은데요? 그랬다가 또 젊은 남 여자하고 같이 식사했다고 소문이 나면은? 네? 아 웬일이에요? 뭐가요 과장님? 아 조화영 대리가 나한테 점심 사달라고 억지를 다 부리고 말이야. 그럴만하니까 그러죠. 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역시 과장님보다는 제가 더 외로워요. 뭐라고요? 과장님께는 위로해 주실 사모님이 계시지만요. 저 보세요.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에, 나도 뭐라고. 때문에 과장님은요. 저를 위로하는 뜻에서 점심을 사셔야 해요. 아, 이거 완전히 강제로 뺏어 먹는구만. 아, 든든하다. 이렇게 보호자도 계시고. 가시죠. 아, 난 아, 좋습니다. 아, 갑시다. 갑시다. 일단 이건데 자식들 까불고 있어. 정장모는 아마 벌써 다 됐어. 네. 아니. 이야, 아주 푸짐하구나. 당신 시키는 대로 돈 좀 썼어요. 아들하고 실컷 뜯어보세요. 아, 내일 새벽에 떠난대? 네. 예, 경수야, 경수야 나와서 닭 먹어. 아니 왜? 닭 먹으라고 하길래 난 양념통닭인 줄 알았지. 아 이게 양념통닭하고 될 거니? 인삼, 대추, 마늘 몸에 좋다는 거 다 들어간 거야. 그래 경수야 너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래. 좀 빨리 먹어. 응? 푹푹 들어서 먹자 우리. 응? 이런 걸 뭐하러 먹어요. 맛도 없는데. 아니 이런. 야 경수야. 아 경수야 이놈아. 어? 나도요. 요즘에도 이런 거 안 먹어요. 안 먹어? 네. 아 그럼 그런 걸 알면서 아 왜 이걸 했어? 양념통닭을 하지? 일부러요. 일부러? 자식 먹여서 뭐해요? 핑계키면 당신 보신이라 시켜야지. 자 이거 드세요. 약병알이에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드세요. 오늘이 복날이에요. 그리고 자 어서 드세요. 이게 약병알이야? 그렇다니까요. 그럼 이거 연계네? 아니 뭐예요?
아니, 같이. 끝없는 도전 속에 승부를 걸고 피고 지는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 너를 품고 달려가는 외로운 길에 그대의 긴 그림자 눈에 어린다. 끝없는 도전 속에 피고 지는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 아, 손잡이 손잡이 뻔 손잡이 뻔.